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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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주세요. 같이 가주세요. 관심 받는 거 좋아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찍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요. 네. 네, 같이 불러 생겼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 순간이 저희 발사 3시간 전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마지막 공연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인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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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사 3시간 전 공연장을 찾아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스페셜 이벤트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아직 모르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사실 저희 발사 3시간 전이 마이크 나오고 있나요? 네, 발사 3시간 전이 이렇게 인류 대한민국 최초 유인 달 탐사선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자리에 우리나라 최초 우주인을 모실 수 있는 영광을 저희들이 갖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잠시 뒤에 이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잠시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오랫동안 저희가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이소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마음에서 우리 배우님들과 저번에 동영상 촬영을 먼저 한 차례 갖고 바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접어지 말. 접어놔. 여기. 앉으시죠. 아, 군수님. 하나씩 남아. 아니. 제 얼굴 파악해. 네, 찍으신 사진은 마음껏 SNS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공연장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초대해 주세요. 네. 저희 자리에서 아,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부담하게 초대를 하는 시간 많고 주변에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한국 최초 우주 이소연인데 저는 아직 달에 못 갔고요.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주 형식적인 질문이지만 네. 연극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저 완전히 한순 비행사한테 사랑에 빠져가지고. 아 한순 비행사님요? 네, 너무 리얼하게 잘해주셨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팩트를 말씀드리면 이 세 분은 아마 선발 안 되실 거예요. 일단 처음에 딱 앉았을 때부터 아 연극이니까 저런 캐릭터 나오지 실제에서는 저런 분들 못했을 텐데 훈련할 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다면 절대 못할 텐데 뭐 이런 생각 조금씩 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주인의 캐릭터라기보다는 사람이
형이라면 비슷한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거에 되게 공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반성한 건 저 개인적으로 한 번도 뭐 무섭다거나 뭐 안 가게 될, 저도 발사 취소될 뻔 했거든요, 사실. 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근데 셋 다 못 갈까 봐 엄청 걱정했지. 갔을 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을 1도 안 했었어요. 네. 왜 그런 걱정을 하셨어요?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언제, 무섭다는 생각을 언제 처음 했냐면 저는 영화 그래비티 보고 처음 했어요. 한 그게 제 비행하고 한 7, 8년 뒤인데 네. 그때까지는 한 번도 못 해봤고요. 그래비티 보면서 아, 이론적으로는 사고가 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거를 훈련을 통해서 되게 매번 들었는데 한 번도 그 상황이 제 상황이라는 생각으로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날마다 운전하고 나가시면서 서울에 뭐 그 교통사고 건수 몇 죽은 사람 몇 명 이렇게 보고 지나가면서도 그게 우리란 생각 잘 안 나잖아요. 사고 날 때까지 비행사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내 눈앞에 펼쳐지기 전까지 이론적인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게 내일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하니까 아마 마지막까지 거기 앉아있지. 만약에 그걸 계속 내일로 생각하면 아마 우주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런 캐릭터들이 우주인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럼 왜 나는 한 번도 저런 생각 안 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영화 마샨을 보면서 이게 남일이 될 때가 조금 불안정해지더라고요. 내일일 때는 내 자신을 잘 몰라요. 아까도 보셨지만 우주인들도 자기가 가고 싶은지 안 가고 싶은지도 헷갈리잖아요. 근데 뭐 우리 모두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하고 싶기도 하고 안 하고 싶기도 하고 하는 그 싸움을 이기고 출근하고 그 싸움을 이기고 학교 가고 하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마샨 보면서 이게 남 일이 되고 나니까 아 이게 신경 써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것에 완전히 미쳐서 몰입하게 되면 다른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우주인들이 되게 인간적이고 감성적이고 평소에 같이 지낼 때는 우주인 같다는 느낌 1도 안 들고 지나는데 막상 자기 일에 딱 몰입하면 되게 현실적이 되고 계산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노력들의 리스트가 있고 그거 외에 다른 것에 자의 에너지나 마음을 쓸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인들 중에. 왜냐하면 발사에서 사고 나는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통제실이나 엔지니어들 손에 달려있고 심지어는 기상상황도 그분들 손에 달려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뭔가 변화를 만들 수 없는 일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적이 되는 순간 모든 일이 다 그르쳐진다는 상황을 평소의 경험으로 얻고 오신 분들이라서 일단은 본인들이 뭔가 할 수 없는 일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서워하거나 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질문을 하시면 그 머릿속에나 마음속에 그 걱정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주인으로 가시는 분들 뭐 혹은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나중에 우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굳이 마음을 일단 쓰지 않는 것도 그렇죠. 그게 좀 사치 같고 낭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고민 자체가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라는 정말 너무 차가운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또 이제 다른 질문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저희는 우주라는 공간에 아직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갔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 되게 힘들긴 한데 그 이렇게 멋지고 엄청난 상황이 힘들지 않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 생각이 동시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엊그제도 그 이제 미국에 행사가 있어서 질문을 주시는 분이 올라갈 때 어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 다음 질문이었는데 그 로켓 이제 다들 나로 발사도 보셨고 여기 정도 오시는 분들도 기본 지식이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이제 우주선 캡슐이 노스페어링에 가려져 있잖아요. 우리
나로운가 누리온가가 노스페어링 한번 페일나면서 전 국민이 노스페어링 뭔지 알게 됐어요. 페일 안 해서 우리 몰랐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가려져 그 스페이스 셔틀은 로켓 엔진 바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계속 창밖에 보입니다. 근데 뭐 그 소유즈 캡슐이나 인공위성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은 노스페어링 로켓에 진짜 꼭대기에 딱 올려져 있고 그게 노스페어링 가려져 있어서 창이 안 보여요. 어느 정도 올라가서 노스페어링 분리가 돼야 이제 바깥이 보이는데 그 제 플라이 서전 그 우주인 전담위가 노스페어링 딱 열리면 바깥이 보일 텐데 최대한 바깥을 보지 말라고 얘기해요. 의사니까. 왜냐면 이제 그 바깥을 보는 순간 우주멀미가 시작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배멀미는 배에서 내리면 되고 차멀미는 차에서 내리면 되고 전 비행기 멀미도 하는데 비행기 멀미 비행기 내려서 내리면 되는데 그 우주 멀미는 우주에 돌아올 때까지 못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멀미가 딱 시작되면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토하고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하는 거라 이제 최대한 그걸 늦추려고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지 말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엊그제 그 LA 행사에서도 같이 참여한 다른 우주인은 우주비행 다섯 번 했어요. 아, 그분은 뭐 두 번째나 세 번째쯤에 연료도 안 볼 수 있어요. 봤으니까. 네. 이미. 근데 저는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이고 우리가 언제 다음에 또 뽑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제 생각엔 다음에 또 우주인이 간다고 해도 제가 가겠습니까? 네. 다른 사람이 가겠죠. 그리고 이제 안 그래도 욕먹고 있는데 제가 또 가면 또 욕먹고 있잖아요. 이제 가시는 분 잘 가게 해드려야 저도 이미지 관리도 좀 하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 멀미 때문에 바깥을 보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없어요. 이건 once in a lifetime, 진짜 평생 한 번. 정말로 그때부터 이제 멀미가 시작됐고 근데 어쨌든 그 멀미하고 막 토하고 하는 상황에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지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비유를 가끔 해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해운대 바닷가를 가면 날씨 좋을 때 파도가 계속 밀려오면요 돗자리 깔아놓고 3시간도 파도만 쳐다보고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예쁘고 멋있고 좋으니까 뭐 동해 속초를 가거나 고성을 가거나 그런데 그 예쁜 게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서 TV에 보여주면 너무 똑같고 여러분들이 QLED 뭐 몇백만 원짜리 TV에 아무리 좋은 TV를 켜놔도 5분 이상 못 보실 거예요. 무료해요. 같은 파도가 밀려오는 게 그렇잖아요. 그게 영상과 실제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것도 분명히 훈련받을 때 시뮬레이터 창에서 본 것과 너무 똑같고 뭐 유튜브 요즘 나사에서 생중계 되잖아요. 네. 우주 정거장에서 네. 어떻게 보이는지 네. 뭐 그냥 위성 영상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넉넉히 보는 게 잠시지만 창 밖에 지구는 진짜잖아요. 한참을 볼 수 있으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 평화롭고 그 다음에 아까 저 우주인들이 말씀하신 지구의 먼지가 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면 그 안에 있을 때 먼지라고 얘기를 해서 이해는 돼도 제가 먼지 같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이제 바깥에 나와 보면 저 큰데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할까? 이 전체 우주에 나라는 사람의 기록과 의미가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씩 작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진주가 말했던 우주의 티끌 그렇죠. 같은 네. 느낌. 티끌의 느낌이 더 강하게 오는 거죠. 그러면 이 연극을 보시면서 아 그래도 저 장면은 좀 진짜 같다 아니면 저 장면은 아, 너무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저 제일 얘기를... 진짜 같은 건 중학생이 엄마랑 발사 보러 이 자리에도 약간 그런 친구들이 정말 없지만, 진짜 같잖아요. 네. 저 왜 저래? 아 거기까지 꼭 아우 대한민국에서 나로가 제일 멀어요. 네. 이게 제주도는 비행기로 타고 가는데 나로도는 여수까지 비행기를 타도 또 한 서너 시간 차를 타고 네. 가야 돼서 네. 항우연에서 제일 출장 가기 싫어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멀어요. 네. 돌아올 때 벌교에서 꼬막정식 먹는 게 그 가능한 표현이 없지. 그리고 이제 또 우주인이라고 나로 가면은 막 이제 거기 그 업 종사하시는 분이 가짜로 막 고등어 해주시고 진짜 그것 때문에 입고 가는 거지. 너무 멉니다. 근데 또 이제 가장 비현실적이라고 느꼈던 거는 딱 처음 오프닝에 우주인 셋이 싸우는 거예요. 이 세 분 싸울 기미만 보여도 크루로 어사인 안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 명이 달에 갈 정도로 훈련을 했으면 최소
뭐 아무리 선발이 됐고 어쩌고 간에 뭐 무슨 오디션이 됐건 뭐든 간에 진짜 미니멈 6개월 정상적으로 한 2, 3년은 같이 동고동락을 했을 텐데 그 동료가 결혼을 해서 중학생 아들도 이분들을 크루가 될 자격이 없어요. 이게 어떨 때는 내 크루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거든요. 왜냐면 일거수 일투족 같이 하고 삼시세끼 같이 먹고 그 다음에 가족끼리도 안 친하면 같이 못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자 동료 둘이 같이 가는데 이 와이프들끼리 사이 안 좋으면 같이 못 갑니다. 왜냐면 이게 그 감정적인 거나 모든 것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러시아에서 우주인 훈련 받을 때 진짜 놀랐던 게 그거였어요. 아 우리는 아직은 초보고 이들은 정말 전문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여러분들 이번에 월드컵 할 때도 분명히 느끼셨을 거고 뭐 여러 스포츠나 아니면 분야들 보면요 우리가 처음에 어쩌다 금메달 땄을 때는 어쩌다인데 한 10몇 년, 20몇 년 이렇게 1등한 나라들 보면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디테일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작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사를 쓰면서 저거 봐라 저 선진국은 저런 것까지 어렸을 때 한다 저거 봐라 저 선진국은 대표팀이 저런 것까지 같이 한다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러시아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발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이 우주에 보내는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과거에 러시아나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아 우리도 이런 걸 골라야 되나 보다 하고 뽑아서 이제 사람을 마지막에 두 명 뽑고 러시아를 보냈다면 이제 러시아 우주 훈련소에 한 1년을 같이 지냈을 때 와 저런 것까지 본다고? 와 저런 것까지 관찰한다고? 와 저런 것까지 그러니까 사실 모두가 느끼시겠지만 회사 동료도 그렇고 학교 친구도 그렇고 이유 없이 좋은 사람이 있고 중고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누가 봐도 궁합 안 맞을 것 같은데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연애했을 때는 헤어졌지만 일로 만나면 진짜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갑자기 웃음을 크게 짓는 분들. 그 다음에 친구로서는 진짜 별로였는데 동료로서는 괜찮은 사람이 있고 친구로서는 최고였는데 동료로서는 최악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주인 크루를 뽑을 때도 그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러시아의 이 스페이스 엔지니어링 전문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비기스트 버그는 사람이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우주선 만들어도 미친놈 하나 타면 터진다. 작정하고 망하게 하려면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갑자기 감정적이 되면 내 목숨이 날아가는 걸 감수하고 남을 해치는 데 더 집중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잘 생각해보면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욱할 때 내가 손해볼 걸 알면서도 남을 해치는 데 집중해서 우리 모두가 잃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한 사람을 뽑고 5년, 10년 동안 이 사람이 괜찮다 하는 걸 판단해도 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혼돈 속에 놓여지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색한 두 사람을 태운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제 이 연극에서는 아 이게 연극이니까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연극을 저희도 만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신 이런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고 그렇지만 이 연극에서 이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면 좋을까라는 고민 끝에 지금 현재는 이 방법을 찾았지만 이걸 다음에 연극을 만들 때는 사실 어떤 생각도 해봤냐면 한 시간 동안 여기 계속 앉아있는 거죠. 그렇죠. 다 가시죠. 아니 여기에 진짜 우주인 셋 놓으면 연극이 재미가 없어요. 누가 봐요. 이게 우리 그 사실 연극이나 영화가 그렇잖아요. 현실에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저 상황이 되면 저럴 법하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우주인 셋 여기다 앉혀놓으면 공감을 못하잖아요. 저는 사실 이게 우주선이라는 느낌보다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항상 접하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좀 몰입됐어요. 네, 그래서 이 연극을 저는 외계공작소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세 번째 연극을 만들고 있는데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 중 하나가 과학 이야기를 대중에게 전할 때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부터 허구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지점에서 오늘 이런 무대들을 선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영화도 막 보러 가가지고 이게 과학적이냐 이게 과학적이냐 다 깨는 친구 있잖아요. 저 별로 개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화를 첫 릴리즈에서 딱 보고 나왔을 때 우주인이랍시고 저한테 이거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있는데 이승윤 박사님 뭐 같으세요? 몰라요. 아니 이 돈 내고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데 그 분위기 다 깨고 보고 세느라 하는 너무 손해잖아요. 그 스토리 안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이제 그 숙제를 받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눈에 불 켜고 가요. 그러다가 울면 또 다 망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허구나 비현실적인 게 섞여서 일단 사람들이 흥미를 끄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저는 그런 비과학적인 부분들이 들어있을 때 이 역할을 다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시비 거는 사람들은 그 시비를 거느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시비 거는 사람들 얘기를 상대하면서 우리가 또 얻고 사실 실패 없이 배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지상국 팀장님, 본부장님도 얘기하시잖아요. 실패를 했기 네. 때문에 그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그걸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알기 때문에 믿는다고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너무 재밌었던 건 나로 3차 발사할 때 그 해외 전문가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친한 전문가들은 저한테 너는 일부러 실패했냐? 뭐 이런 식으로 묻기까지 했어요. 왜냐면 러시아에서 1단 로켓 사가지고 한 발사인데 실패 안 했으면 너네 아무것도 모르고 성공해버리고 끝나면 아무것도 못 배웠을 텐데 두 번이나 실패를 하다 보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면 자기네 기술을 노출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근데 성공해버렸으면 아무것도 못 배우고 그냥 그거 사서 끼고 보냈을 거 아니냐. 근데 생각해보세요. 집에 전자제품이 고장나야 이게 왜 움직이는지 한 번도 생각해. 날마다 잘 켜지고 날마다 잘 되면요. 한 번도 의심 안 해요. 고맙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사실 해외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왜 또 실패냐, 뭐 돈을 얼마 주고 이렇게 한 거냐, 뭐 가기는 가는 거냐, 아 우리 아직 때가 아니구나. 근데 우리 보세요. 2000년도 전에는 막 월드컵 지면 난리 났다가 뭐 이번에는 16강 못 가도 막 사람들이 응원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배웠고 네,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했고 그게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루호 때는 그랬는데 누리호 때는 달랐잖아요. 네. 누리호 때는 딜레이 될 때 사람들 그렇게 화 안 냈어요. 얼마나 힘들까? 저기서 준비하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지난번에 나루호 때도 보니까 그 사람들 잠도 못 자고 머리도 못 감던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마음껏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까지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해보니 제가 드리는 질문보다 이렇게 관객석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고 또는 재밌는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질문보다는 관객석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혹시 어떤 분의 질문을 받아보면 좋을까요? 네, 바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괜찮습니다. 네. 저 죄송한데요. 네. 여기 차 주차하신 분들 빨리 차 빼세요. 여기 세입자 여기 주차료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차를 주지 말아요. 네, 지금 여기 주차하신 분들 차를 빼달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네. 네. 차 빼고 오시면 예, 질문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팀 또 들어오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저분은 질문 받아야 돼요. 네. 네. 중간에 이 누가 먼저 내릴 것인가. 네. 저 그거 보고도 저 셋 다 못했을 건데 왜 탔지? 왜냐면 일단은 정하고 타고요. 진짜 1분 1초의 모든 움직임이 다 계획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누가 먼저 내릴지 안 정해지고 타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저 우주 정거장대 스케줄표 보면 거의 빈 단위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누가 뭘 할지 다 정해져 있고 아마 이 먼저 내리는 사람이 어떻게 내리면 둘 사람이 어디서 촬영하고 그 사람이 뭘 도와주고 하는 거 다 정해져서 합니다. 그리고 그 닐 암스트롱이 1번에 내리고 버즈 알드린이 2번에 내렸는데요. 원래는 버즈 알드린이 1번이었어요. 그런데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에러먼트한 성향이 좀 있다는 걸 나사에서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조금은 침착한 버즈 알드린으로 바뀌었는데 아니 리라프로 바뀌었는데 그 바뀌자마자 버즈 알드린이 찾아갔대요 국장한테. 이게 뭐냐
그래서 국장이 이렇게 말했대요. 너 이러니까 이분이 됐대. 그럼 또 이렇게 쓰구나. 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디테일 지켜보고 이거 하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하게 지나가는 모든 순간을 다 의심하고 계획하거든요. 저희 마무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네. 네, 아닙니다. 지금 아직은 괜찮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을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 맨 뒤에. 네.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혹시 발사 6개월 전 내용 아시는지 모르는데. 네. 아, 제가 6개월 전을 안 봐가지고 아. 이런 연극 있다는 걸 제가 한 3주 전에 알아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저희에게 홍보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희는 발사 6개월 전이라는 연극을 올해 6월에 올렸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 725, 그러니까 나리오라는 로켓을 발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아.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혹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유인 달 탐사선을 보내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 저는 예산을 쓰는 게 맞나요? 이런 얘기는 끝나지 않은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마이클 콜린스라는 이제 아폴로 11호에 탔는데 달에는 내리지 못하고 사령선에서 돌기만 했던 분 책을 번역 감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게 나와요. 아폴로 때 우주인조차도 혈세 쓰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는 욕을 먹고 계란을 맞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좋다고 대답해도 욕 먹고 아니라고 대답할 수는 없고 우주인이 되게 괴로워하는 이제 고백을 한 데가 있는데 이제 연세도 많아지셨고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럼 애는 왜 나와서 기르냐 그 애가 나가 봐서 뭐 될 줄 알고 우리는 모든 걸 다 예측하고 돈이 되거나 뭔가 남길 것만 하느냐 어쩔지 모르지만 하면서 거기 과정에서 배우고 이루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물론 기아에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 도와야 되는데 뭐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 로켓 이룰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정말 정확하게 딱 끊고 웬 이게 더 97%로 중요한 일이고 이게 95%로 덜 중요한 일이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매일 밥 먹으면서도 뭘 먹을까 고민할 때 깔끔한 정도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 끝나지 않는 논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논쟁의 과정에서 배우고 얻어야지 누가 이겼고 졌고에 집중하다 보면 절대로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는 거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쪽. 네. 어디 뒤에 계실 때. 네. 그 블루 오리진이나 워딩 갤럭시처럼 네. 실제로 우주 여행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여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일반인들이 이렇게 우주 여행 갔을 때 충분히 우주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가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국을 올 때도 여기서 하나라도 더 보고 즐기고 웃자고 오시는 분들은 정말 잘 왔다고 생각하실 거고 어디 얘네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고 오시면 하나도 못 즐기고 가거든요. 근데 5분이건 10분이건 간에 내가 그 우주선을 탔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우주인이 되기 전에는 전 세계 리더들 우주선 좀 태워서 우주에 보내보자 깨닫게 좀 그만 좀 싸우게 아 푸틴 좀 태워서 보내면 안 돼?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댓글이라는 걸 느끼게 하려고. 네. 그런데 이제 반대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쓸 돈 없어요. 우리 어차피 올라가도 못 깨달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그런 짓을 하는데 그 사람이 우주선 탄다고 달라지겠어요? 왜냐면 그 탔을 때 어떤 자세로 타느냐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강연 비슷하게 이제 몇몇 우주인과 함께 했는데 한 명은 버진 갤럭틱 타신 분, 한 명은 블루오리진 타신 분, 한 명은 인스피레이션 4로 정거장보다 더 높게 가신 분, 한 명은 정거장에서 1년 갔다 오신 셔틀 타신 분, 그다음에 저는 소유주 우주인을 탔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오디언스가 시비 걸려고 아우 뭐 해변가 가서 잠깐 발 담그고 와놓고서 태양을 탐험한 사람처럼 잘난 척한다고 버진 갈락틱한 블루 오리진 우주인들을 비하하는 거예요. 그분은 안 가신 분이죠? 아 어디였어? 뭐 안 간 사람이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미국 분들의 특기가 뭐 잠깐 갔다 와도 되게 몇 년 갔다 온 것처럼 말 잘하시긴 해요. 근데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저더러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길래 전체 태양계에서요. 지구 사이즈가 얼마나인지 아시죠? 전체 우주에서 그럼 지구가 얼마나 비싸요?
있잖아요. 근데 설사 달에 갔다 한들 우주에서 얼마나 벗어났냐고요. 지구에서 얼마나 우주 전체를 안 봤을 때. 그러면 우주 전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블루오리진 탄 사람이나 버진갈래틱 탄 사람이나 정거장을 갔다 온 사람이나 달에 갔다 온 사람이나 어차피 지구의 궤도 안에서 꿈틀꿈틀꿈틀하게 내려간 건데 거기다 두고 너는 1m 더 올라갔다 2m 더 내려갔다 그 모양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안 가신 여러 지금 방금 질문하신 분이나 저나 버진갈래틱이나 우리 모두는 아직은 여기서 그냥 간당간당간당한 사람인데 뭐 순서를 따질 필요 있겠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타는 분이 얼마나 그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무엇을 얻어오려고 노력하고 하는 거에 따라 너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어떤 친구들이 전 돈이 없는데 아 그러면 당장이라도 한 300만 원이라도 모아서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지로지 플라이트라도 한번 타라. 뭐 그거 요즘 한 5,600만 원 한다고 하는데 그거 뭐 20초 정도 무중력 느끼지만 우주력이 정말 궁금하고 우주 가보는 게 뭐 지금 한 10억은 가는 것도 몇십억인데 500만 원에 20초면 할 만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가 우주라고 생각하면 우주죠. 지구도 우주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100%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배우려고 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딱 질문을 간단하게 우리 이번에는 아이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네, 나사 티셔츠를 또 입고 계시네요. 네. 본인의 의지를 질문하는 것 같죠? 엄마 코치하고 계실 것 같아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좀 있다. 그럼 또 학생. 네, 우리 어린 친구 한번 이야기를. 아니 억지로 어린 친구한테 시키면 또 부담 가질까봐. 아, 네. 누구 있나요? 그러면 없으면 여기, 저기 네. 이거를 네. 네. 빨간색 네. 아 예, 여쭤볼 것은 네. 우주 여행이 상업화되려면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현재의 신혼 부부는 네. 하와이나 몰디브 간 돈 따진 않지만 인생에 한번 못 갈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의 액세서빌리티, 그 정도의 어포터블한 우주 여행은 언제 정도 나올까요? 저는 상업화는 이미 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또 어떤 분에게는 제주도도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하와이, 몰디브 정도면 진짜 럭셔리예요. 네. 왜냐면 제가 아는 우주 여행객은 두 번 갔다 왔는데 두 번 다 갔다 오는 동안 자산에 붙는 이자 더 컸어요. 낸 돈보다.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처음 갈 때 350억, 두 번째 갈 때 550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정말 레벨의 차이가 진짜 얼마나 상상이 안 되죠? 어느 정도의 부를 가졌는지. 근데 이게 그 비행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 비행기는 진짜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막 그 안에서 스튜어디스가 서빙하는 거 보면 무슨 웬만한 유럽의 볼룸 귀족들 파티처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한 요즘 코로나 때 비싸긴 하지만 한 200만 원 선이면은 미국하고 유럽 가는데 그게 또 누군가한테는 상업화가 되고 갈만하지만 누군가는 단돈 10만 원에 KTX 타고 어디 가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많은 사람이 그거를 할 수 있는지 마켓이 형성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고요. 왜냐면 아무리 뭐 가격이 지금은 뭐 아직 블루오리진이나 버진 갈락틱이 그 돈을 공개하지 않거든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다 따로따로 니고시에이션해서 이 사람이 갔다 올 때 얼마나 마케팅 효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싸게도 가고 좀 더 비싸게도 가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정확한 액수를 밝히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추측할 때 러시아가 솔드로 사람 하나 10일 보내는 거를 한 500억에서 700억 사이에 요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한 몇십억 대여야지 그 10분, 15분짜리 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억대까지는 아직 안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억대로 내려오면 타겠다는 사람들이 한 몇백 명 정도 있는 걸 알고 벌써 돈 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불하면 싸게 갈까 하고 얹어놓은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워낙에 로켓 자체가 R&D 개발이 다 끝나고 진짜 만들어서 발사만 해도 몇백억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한 뭐 예를 들어 진짜 싸게 가서 한 2-300억 든다 치면 요즘 러시아 소유주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연구비용 안 들고 진짜 조립하고 발사비용만 드는 게 한 1000억 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러시아가 그 독점 계약인 회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돈이 올라갔다 쳐도 그렇다고 해도 5-600억 정도일까란 말이에요. 그러면 5명이 타도 한 사람 앞에 100억이에요. 네.
그게 아무리 대량 생산된다고 해도 몇십억으로 떨어지기가 오래가는 것. 그 다음에 잠깐 10분, 15분도 지금 블루오리진 버진 갈락틱이 그 손에 안 보고 보내서 그 돈 받는 거 아니거든요. 손에 보지만 나중에 많이 갈 걸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삼성 갤럭시나 애플 아이폰은 한번 릴리즈하면 몇만 개, 몇천만 개씩을 팔기 때문에 싸지면 확 떨어지죠. 개발할 때는 한 대에 몇천만 원짜리가 백만 원짜리로 떨어지는데 로켓은 그렇게 안 될 거기 때문에 아마 몇십억 아래로, 몇억 아래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리소스의 한계도 있고 인력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죽기 전에 지금의 월급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정도로 난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때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한번. 네, 여기 뒤에 계신. 네. 그 수영하는 목사님 ISS가 반응실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아, 이게 진짜 대한민국만 있는 일이긴 하거든요. 이게 나쁜 의도로 한 얘기가 진짜 아니었는데 이 기사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네. 되게 제가 피해보고 슬프게 바느질을 한 것처럼 막 기사 톤이 쓰여가지고 이상하게 났는데 그 대한민국은 5년 만에 대통령이 바뀌면 모든 부처 이름이 다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뭐 교육과학기술부였다가 과학기술부였다가 뭐 정보통신과학기술부였다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우주인으로 선발됐을 때 교육과학기술, 아니 과학기술부였어요. 그런데 비행이 원래는 2007년 11월로 예정이 됐다가 러시아 입금한 순서 무조건 지키거든요. 그래서 계약은 사인을 우리가 먼저 했는데 말레이시아가 돈을 먼저 입금해가지고 말레이시아가 2007년 11월로 땡겨주고 저희가 2008년 4월로 밀렸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새로 취임한 대통령의 취임식이 2008년 1월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정부가 바뀌기 전에 우주를 갈 계획이었다가 정부가 바뀌어 우주를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1월에 취임한 건 부처 이름이 그때 바뀌지 않잖아요. 인수위원회 지나고 몇 달 지나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전해 8월쯤에 그 4월이니까 1월 12월 중순 1월경에 화물선으로 모든 짐이 다 올라가고 사람이 갈 때는 거의 사람 몸하고 꼭 필요한 것만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과학기술부 로고가 찍힌 물건들이 다 올라갔는데 제가 4월에 비행할 때는 주관기관이 교육과학기술부가 된 거예요. 로고도 바뀌고. 근데 TV에 나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했는데 여기에 과학기술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제가 대통령하고 인터뷰해야 되는데 그전 정권 로고가 붙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실험, 뭐 모든 장비들 다 그렇게 붙어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미션 패치도 원래는 MOST였는데 이게 MAST로 바뀌었어야 돼요. 네. Ministry of Education and 이렇게 바뀌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별 수 없이 제가 올라갈 때 패치를 다 새로 찍어서 스티커 다 새로 발급해서 들고 올라가서 TV 방송을 하기 전에 다 뜯고 다시 꿰매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랑 미국 친구들은 왜냐 러시아나 미국은 대통령은 바뀌어도 부처 이름은 안 바뀌어요. 부처 역할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막 돌에 파놨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하니? 아, 우리 이름이 바뀌어? 야, 미니스트리 이름이 바뀌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컬처적인 있었는데 재밌었어요. 저는 우주에서 바느질 따라갔구나. 원래 어떤 미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티커에 있는 거 다 매직으로 긋고 그 다음에 뭐 후원하기로 한 기업이 돈 안 들어오는데 다 내 집으로 뭐 그랬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뭐 더 많은 질문들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제가 이소영 목사님을 오시면서 한 가지 제가 스스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한 가지 있었는데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소영 목사님은 지금 단계에서 그 다음에 꿈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진짜 가장 큰 꿈은요. 우주인이 되고 난 뒤에 가장 큰 꿈은 제가 죽고 난 뒤에 누군가가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이라는 이소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망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망설여질 수 역사적으로 그 여자가 처음이긴 한데 이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이 나중에 여기 특히 꼬마 친구들이 나중에 내가 그분이요 연극 보고 끝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얼굴도 직접 봤다고 되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년이 그 여자가 막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게 저의 가장 큰 꿈이고요. 이왕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실 원했기도 했고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이 됐는데 이왕이면 그러면 좋잖아요. 물론 이제 다큐멘터리 PD님들은 제가 무슨 사고치기만 기다리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이 삶이 그루브가 있어야 다큐멘터리도 재밌고 이런데 막 그래서 좀 한번 울어주지 막 이러시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소박한 꿈은 요즘 뭐 KPLO 발사도 하고 뭐 아르테미스 미션에 참여도 하고 이제 우리나라 뭐 예전에 비해서 되게 우주 분야에 우리의 존재감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대한민국에서 우주 관련 스타트업 꿈도 못 꿨는데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스타트업들도 시작하고 옛날에 로켓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인공위성 데이터만으로 엄청난 부를 만드는 스타트업들이 생기고 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우주인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나라들의 우주 분야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또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해외나 국내 스타트업들 자문도 하고 있고 너무 감사하게 영화나 드라마 자문도 하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 하는 기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연구를 찾아와 주셔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정말 짧은 시간만 마련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 너무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자리에서 만나 뵙고 또는 그 다음에 우주인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모두 다 관심을 같이 가져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같이 응원을 해주시는 게 매우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감대를 같이 형성해 주시는 하나의 고심점으로서의 역할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왕과 저희가 나가시면 이렇게 나가시기 전에 이소연 박사님과 같이 이렇게 모시기 힘든 분인 만큼 사진 촬영을 네,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한 번에 하면 너무나 정신이 없고